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최근 제천 시위에 김병건 시의원이 기자가 동영상을 안 찍어준다고 공무원에 일러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배동만 의장이 설명절 전에 홍보비를 줄 테니 김병건하고 좋게 지내라는 식으로 떡밥을 던졌습니다. 김병건 시의원은 어깨에 힘이 들어간 오만함, 욕설은 사과하지 않은 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. 배동만 의장은 시민 열쇠를 쌈짓돈 주무르듯이 그것도 기자가 돈 몇 푼 받으면 조용하겠다는 그릇된 언론인식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. 돈 밝히는 기자로 몰아가면서 프레임을 씌우고 그들만의 사고방식으로 회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 짜장면 한 그릇에 감동이 있으면 먹겠지만 의도가 있는 더러운 돈은 1억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는 게 기자의 철학입니다. 김병건 시의원, 배동만 의장, 그들의 언론인식 구조는 낭만이 있고 아름답습니다. 배동만 의장, 시민 열쇠로 홍보비 떡밥 던져 기자 회유.